안녕하세요. 보드카차 먹은 역사왕의 보처왕입니다. 1949년 국민당군이 공산군에게 쫓겨가지고 결국 중국 대륙을 내어주고 대만으로 도망가는 국부천대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천하의 주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마오쩌둥은 대만 섬으로 숨어 들어간 장제스의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했는데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꿈은 무참히 부서지게 됩니다. 서방 세계는 김일성이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자 공산주의 세력의 호전성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원래 대만을 버릴 패로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곧 망한 나라라고 그냥 보고. 하지만 이렇게 공산주의 세력이 호전적이라는 걸 안 이상 중국이 해상으로 나오는 것을 1차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 대만은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서 급부상하게 돼요. 그래서 미 해군은 곧바로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해가지고 대만 해협을 봉쇄해버렸어요. 중국은 어선을 어떻게든 긁어모아가지고 대만 섬에 상륙 작전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미 항모 전단이 대만 해협 자체를 갖다 봉쇄해버리니까 그냥 낭패였을 뿐이에요. 김일성이 마오쩌둥의 밥에다가 재를 뿌린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중국은 제대로 된 해상 전력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 봉쇄를 풀만한 능력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김일성은 다 이겨가던 전쟁을 시원하게 말아먹더니만 중국한테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상황까지 가고 말았죠. 중국은 마지못해서 참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반도에서도 해군력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죠. 유엔군의 해상전력을 견제해줄 어떠한 무기도 없다 보니까 유엔군의 전함, 항공모함들이 연안에 바짝 붙어서 무지막지한 화력을 쏟아부어댔거든요. 마오쩌둥은 이 사태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모스크바로 달려와가지고 소련제 최신 무기 사실 재고 땡처리 40억 달러어치를 신용카드 장기 할부로 긁어버리고 말았죠. 당시 40억 달러면은 지금 돈으로 100조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한마디로 당시 중국이 못 먹고 못 살던 나라였다는 걸 생각하면 나라 살림을 거덜내면서까지 군사력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은 소련한테 눈탱이 당한 거지만 말이죠. 여튼 이렇게 해서 수많은 경비함, 어뢰정 이런 것들을 받아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중국 해군은 구축함에 갔다가 자체 건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950년대 후반에 소련으로부터 스파코이너이급에 갔다가 면허 생산을 하기로 하고 설계도면을 받아오게 되었죠. 문제는 1960년대 초에 소련과 중국은 서로 싸우더니만 결국 서로 쌩까기로 하는 중소결 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의 기술진들이 스파코이너이급의 설계도만 덜렁 두고 죄다 소련으로 철수해버렸어요. 그래서 부족한 기술력으로 중국이 이 스파코이너이급의 설계를 갖다가 어떻게 막 만지작만지작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0510 루다급 구축함입니다. 그러나 루다급은 참고해서 만들만한 완성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기술도 없으니까 설계도 하나만 붙잡고 어떻게든 만들어보느라 개발기간이 엄청나게 늘어지고야 말았죠.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호위 구축함을 갖다가 역설계해가지고 새로운 구축함을 생산하기로 했는데요. 그 결과 196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0530형 지양호급 호위함들이랑 0650형 지양란급 호위함이 있죠. 이렇게 중국 해군은 어찌저찌 모양이라도 좀 정상적인 전투함들을 갖다 확보하면서 드디어 한숨 돌리나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다른 곳에서 터져버렸죠. 당시 중국은 스프레틀리군도에서 영토 분쟁을 벌이는 중이었거든요. 스프레틀리군도, 즉 난사군도라고 불리는 이곳은 지금도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뭐 말레이시아, 중국 할 거 없이 뭐 웬만한 나라 다 달려들어가지고 서로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우발적인 해상교전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요. 여러 나라의 해군 세력들이 서로 대치하는 핫한 곳이었죠.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 이곳은 육지에서 무려 1500km 이상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중국이 가지고 있던 전투기 중에서 여기까지 진출해가지고 항공업무를 제공해줄 수 있는 기종은 단 한 기종도 없었습니다. 그럼 결국 전투함들이 알아서 방공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루다급이나 짱란급이나 기껏해야만 수동식 대공포로 무장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끼리끼리 돌려가지고 쏘는 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난사군도에서 가까웠다 보니까 최신형 현대식 제트 전투기들을 동원했는데 수동식 대공포로 옛날에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대공미사일을 장착한 전투함을 견조하려고 했는데요. 하필이면 문화대혁명이 터져버려가지고 모든 연구에 차질이 가기 시작했죠. 그래도 전투함을 한땀 한땀 가내수공업으로 만드는 노가다를 통해서 1971년 드디어 중국 최초로 대공미사일을 갖춘 전투함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053K형 양동급의 등장이었던 거죠. 체급은 2000톤 정도로 현대 기준으로도 딱 호위함 정도 되는 사이즈였습니다. 053형 지향급의 설계를 이용한 거다 보니까 비슷한 체급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좀 더 큰 3600톤급짜리 루다급에다가 대공미사일을 달아가지고 방공구축함으로 출시하면 훨씬 나았겠습니다만 루다급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설계도 한 장만 딸랑 붙들고 어떻게든 개발하느라 루다급이 등장했을 때도 신뢰성이 그다지 뛰어나지 못한 전투함으로 등장했거든요. 결국은 마땅히 대공미사일을 올릴 만한 선체가 053형 지향급이 가지고 있던 선체밖에 없었습니다. 추진체계는 디젤 엔진 온리 방식으로 최고
향후 속도가 무려 26노트밖에 안 나온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원형 초기함이라고 생각하고 굴리면은 사실 딱히 나쁜 능력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중국이 053K형을 갖다가 비슷한 목적으로 굴리긴 했고요. 하지만 26노트라는 속도는 저강도 분쟁지역이 아니라 제트 전투기가 폭탄을 달고 접근해오는 고강도 분쟁지역에서는 굉장히 불충분한 속도였다는 거죠. 중국 해군도 이걸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디젤 엔진과 가스터빈 둘 다를 장착하는 코다그식 추진 방식을 개발해가지고 32노트라는 고속 성능을 내려고 목표를 했었는데요. 문화대혁명이 한창이라가지고 홍위병들이 심심하면은 연구소로 쳐들어와가지고 가스터빈은 서방 반동놈들의 추진체계라고 하면서 연구진들을 갖다 두들겨 패대는데, 그래서 간신히 디젤 엔진만 얹어준 겁니다. 무장은 100mm 한포 장착해가지고 나름 괜찮은 화력을 보여줬어요. 37mm 대공포도 3문을 달아놔가지고 기존 053형 지하공급의 대공화력을 갖다가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폭뢰가 장비됐고요. 굉장히 먼 바다인 난사군도까지 진출해가지고 중국 측 기지 근방에 기뢰를 자주 깔아줘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게 기뢰부설 장비도 달고 나온 구축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053K형은 치명적인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일단 배는 건조가 됐어요. 근데 진짜로 배만 건조되고 정작 중요한 대공전 시스템은 하나도 안 들어간 깡통 상태로 나왔다는 게 문제죠. 왜냐면은 그나마 전투함을 건조하는 연구소에는 착한 홍위병들이 와가지고 연구원들을 좀 덜 두들겨 팼어. 근데 나머지 레이더를 개발하는 연구소, 대공미사일을 개발하는 연구소는 진짜 홍위병들한테 기둥뿌리까지 뽑아먹히고 있어가지고 개발 소식이 감감무소식이었거든요. 레이더 시스템을 한번 보죠. 메인 방공 레이더로 2차원 대공 레이더를 채택했고요. 이거는 중국의 1세대 최초로 나온 대공 탐색 레이더인 354식 레이더입니다. 이것도 역시 홍위병들이 레이더는 서방 반동놈들의 탐지체계라고 하면서 연구진들을 오지게 두들겨 패가지고 개발이 굉장히 지연되었습니다. 1975년에 간신히 전투적합 사용 판정을 받긴 했는데요. 함이 조금만 흔들려도 표적을 정상적으로 탐지할 수가 없는 사실상 결함 레이더였습니다. 심지어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진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한다고 치더라도 탐지 거리는 당시 30km 정도에 불과했고요. 이마저도 적어도만 탐지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2차원 대공 레이더인 만큼 표적의 방위와 거리만 측정이 가능했죠. 354식 레이더가 탐지해준 표적을 갖다가 34식 일루미네이터가 레이더 전파를 갖다가 집중 조사해가지고 고도를 알아내고 적기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게 뭐 중국의 기술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당시까지는 대부분의 전투함들이 다 이런 식으로 대공전 시스템이 돌아갔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호위함인 울산급 호위함 역시 이런 방식으로 교전이 진행되고요. 이 34일식 일루미네이터는 적기를 추적하면서 동시에 053K형에 장착된 HQ-61 대공미사일을 유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HQ-61 대공미사일은 중국 최초의 함대공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10km로 단거리 계함방공미사일이고요.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따라서 일루미네이터가 반드시 필요한 유도 방식이죠. 그리고 일루미네이터 개수가 곧 동시 유도 발수고요. 동시기에 나온 미국의 시스페로 대공미사일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미사일은 스페로움 미사일을 갖다가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물건이니까요. 다만 당시에 나왔던 시스페로움 미사일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스페로우와의 차이점이라면은 스펙과 미사일의 컨셉은 시스페로우를 추종하면서 만들었으면서 정작 발사 시스템은 미국의 타터 미사일 시스템처럼 2연장 런처로 운영된다는 게 차이점이죠. 2연장 런처에서 미사일 두 발을 다 쏘면은 하부에 달려있는 탄약고에서 미사일을 반자동 장전해주는 방식입니다. 탄약고에는 12발의 미사일이 추가로 보관되고요. 그러나 반자동 시스템답게 미사일의 조립 자체는 함내에서 승조원들이 일일이 해줘야 됐었어요. 어찌 보면 당시로서는 굉장히 쓸모가 있어 보이는 미사일 같아 보이겠지만 참고로 홍위병들은 미사일은 서방 반동놈들의 무기체계라고 해가지고 미사일을 연구하는 연구진들 역시 두들겨 패고 조리돌림을 했으니 이게 제대로 개발이 되겠냐고요. 근데 1975년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베트남 전쟁이 북베트남의 승리로 종전되었습니다. 이제 하나가 된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앙숙이었던 중국에게 총뿌리를 돌렸죠. 분명 중국은 전쟁 중에 북베트남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나 중국은 도와주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북베트남을 자기네 시다발이로 만들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고, 심지어 전쟁 와중에 일부 영토에 대해서 자기네가 꿀꺽해버리는 정말 같은 팀이라고 부르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의 짓거리들을 갖다가 많이 해놔서 베트남인들한테 중국에 대한 비호감 스탬만 잔뜩 쌓아놓은 상태였거든요. 이걸 베트남은 잊지 않았죠. 그리고 대갚아주려고 했습니다. 이제 난사군도 주변에는 베트남군의 미그19 전투기가 폭탄을 달고 출격해가지고 중국의 전투함들과 해상 전초기지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죠. 동시에 중국과 사이가 안 좋은 소련이 중국 해군의 동향을 갖다가 낱낱이 파악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베트남군한테 정보를 넘겨주고 있었으니까 중국 해군은 진짜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이 된 셈이에요. 이런 상황이니까 HQ-61 미사일이 덜 개발됐든 다 개발됐든 어거지로라도 일단 달고 나가야 돼. 결국 당시 시제품이나 다름없었던 HQ-61 미사일들이 강제로 053K형에다가 장착되어져가지고 1975년 등 떠밀리듯이 053K형인 잉타남이 취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속출했죠. 함이 조금만 흔들려도, 파도가 조금만 쳐도, 속도를 조금만 올려도 레이더
레이더가 표적을 원활하게 탐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불발나거나 탄두가 발사되자마자 자폭해버리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어느 정도 수정을 하느라 사실상 1980년대 들어서야만 제대로 된 활동이 가능했었습니다. 80년대조차도 완전히 문제들이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도 어거지로 써야 됐었습니다. 왜냐? 대공미사일을 장착한 전투함이 053K형인 잉탄함 한 척밖에 없으니까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됐던 거예요. 참고로 053K형은 총 두 척이 건조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053K형은 한 척이다, 한 척이다라고 주장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다. 왜냐? 한 척은 없는 셈쳐요. 마치 여러분이 라우어2가 언제 나오냐고 기다리고 타이베리움 시리즈가 3편에서 끝나서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053K형의 2번함인 중동함이 1975년에 건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홍위병들이 조선소에까지 와가지고 깽판을 쳤는지 아예 전투함으로서의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결함을 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몇 번 출항도 못해보고 항구에 썩다가 1987년에 고철로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함인 중동함은 없는 셈 치는 거예요. 그래도 053K형의 가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대공미사일을 갖춘 전투함을 가진 나라가 이렇게 해봐야만 일본밖에 없었는데 중국이 그것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함대공미사일을 갖춘 전투함을 1980년 이후부터 활동시켰다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한국 해군은 이로부터 20년 뒤에나 제대로 된 대공미사일을 갖춘 물건을 제작했을 정도니까요. 물론 능력치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사실상 실패작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신뢰성이 낮긴 했습니다만 홍위병들한테 두둑에 맞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HQ-61 미사일 자체도 1980년대에 이제 개량을 조금 받아가지고 그래도 멍텅구리 폭탄 달고 날아오는 전투기 정도는 어찌저찌 잡아볼 정도의 능력치로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미완성의 기술로 만들어진 전투함이었고 딱 한 척밖에 없어가지고 유지보수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1994년에 만들어진 지 20년 좀 넘어가지고 곧바로 퇴역하게 되었죠. 총평하자면 중국 해군의 작지만 위대한 한걸음이 바로 053K형 짱또급입니다. 물론 거의 실패작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문화대혁명으로 나라가 뿌리부터 박살난 상황에서는 이 정도 전투함이면 가뭄의 담비와도 같은 전투함이었죠. 또한 당시 아시아에 대공미사일을 장착한 전투함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뭐 성능이 구리고 신뢰성이 뭐 같아도 일단 대공미사일을 달고 있다는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타국 해군에 비해서 충분히 우위에 설 수 있는 점이 되었다는 게 장점이죠. 그러나 중국 해군은 053K형을 애지중지 쓴다곤 하지만 진짜 똥같은 신뢰성에 똥같은 성능 때문에 욕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따라서 좀 더 신뢰성과 성능이 향상된 그런 호위함을 건조하려고 하는데요. 중국 해군의 신비전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죠.